굉장히 생소해요. 손의 네. 위축증. 이 질환은 이제 손의 기능부터 조금 들어가 봐야 되겠죠? 예, 뭐 잘 아시다시피 손의 기능은요. 우선 자세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근육의 긴장 정도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요. 세 번째로는 대뇌보다도 세밀하게 자발적인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손의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저 그림은 그 대뇌에서부터 우리가 말초에 있는 근육까지 척추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손해가 몸에 좀 운동, 평행 감각 이런 것들 좀 담당을 맞습니다. 하는 거죠. 예. 그럼 이제 손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으로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? 그 이제 손해 질환은 우선 선천적으로 생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생기는 프리드리히 실조증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. 네. 이것은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이고 대개는 뭐 심장병. 을 많이 동반하고 당뇨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래 이제 생존하지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올리브 내교 손의 위축증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손의 위축증이거든요. 이건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데 대부분이 혈관성으로 혈관의 문제 때문에 혈관의 경색이라든가 뭐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고요. 드물게 이제 퇴행성으로도 온다고 하고 네. 면역도 관계된다고 하죠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이런 것도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손의 위축증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예. 의심할 수 있을까요? 예, 그 손의 위축증의 증상은 아주 뭐 쉽게 제가 예를 들면은 술 취한 사람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되게 술 취한 사람은 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잘 못 네, 걸어요. 예, 비틀거리고 그다음에 말도 어눌하게 해요. 그쵸? 발음이 잘 안 됩니다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눈동자도 보면 자꾸 떨려요. 안구신탕에 눈도 자꾸 떨리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손도 떨고 그러죠. 그런 증상을 이제 보이게 되면은 대개 손의 위축증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. 똑같이 이제 걸음걸이도 뭐 이렇게 휘청거리고 하는데 이게 파킨슨 병하고 손의 위축증하고 어떻게 구별할 건가 네. 이건데 제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까 말씀드린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면은 파킨슨. 뭔가 잡으려고 했을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움직이면 떨리는 건 손의 위축증을 생각할 수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걷는 모습을 잘 보시면은 그 손의 위축증은 술 취한 사람처럼 굉장히 비틀거립니다. 네. 근데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총총걸음이라서 보폭이 굉장히 짧아요. 짧고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질질 끌듯이 갑니다. 예, 네, 그런 특징이 있고요. 특히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손의 위축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동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약간의 어지럼증, 두통을 동반한다고 해요.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.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 장애가 많이 동반이 돼요. 파킨슨이 운동에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 수면장 밤에 잠꼬대를 많이 한다든가 자면서 막 현실처럼 똑같이 구별을 못 하고 램 슬립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현실하고 구별 못하게 굉장히 뭐 현실하고 똑같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꿈을 많이 꾸고 그러거든요. 그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이게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. 파킨슨. 그러니까 이게 운동 증상에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또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배변 장애라든가 변비라든가 이런 문제들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. 네. 네, 현재 이제 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질환들이 우리 몸에 생기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파킨슨증과 또 손의 위축증 살펴보고 있습니다. 증상을 이제 구별을 좀 해주셨지만 방송을 보시면서 실생활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내가 어떤 질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손의 위축증까지도 현재 좀 정리된 그 완치법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. 예, 어떻게 그렇습니다. 좀 도움을 받을 예. 수 있을까요? 이제 파킨슨 병하고 이게 손의 위축증은 약물이 없어요. 아쉽게도 약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자체가 아예 예, 약물이 개발돼 있는 게 없습니다. 되게 아쉬운데요. 네. 그렇지만은 손의 위축증이 결국은 우리가 균형을 못 잡는 거기 때문에 신경 재활요법이 주 치료법이 되겠습니다. 거기에는 이제 균형을 잡는 훈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음을 하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신경 재활요법이 주 치료법이 되겠고요. 정답은 아니지만은 코엔자임 큐란, 코큐텐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. 영양제인데요.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
그런 조금 안타까운 질환이 되겠습니다. 네, 현재 이제 약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안타깝게 들리는데요. 이어서 이제 다음 질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게릭병이에요. 이제 루게릭병이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몸이 좀 뻣뻣하게 굳어가는 그런 질환인가요? 예.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질환, 운동 질환 중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파킨슨병, 그다음에 손의 이축증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루게릭병을 말씀드리는 건데요. 루게릭병은 상당히 틀립니다. 우리가 감각신경도 있고 자율신경도 있고 운동신경인데 루게릭병은 오로지 운동신경만 침범하는 병이거든요. 그래서 못 움직입니다. 네. 아까 파킨슨이나 이 손의 이축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임인 거예요. 네네.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거고요. 루게릭병은 아예 운동신경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. 아예 못 움직여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저 대뇌에서 척수까지 이어지는 운동신경을 상부신경원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요. 그 밑에 척추에서 빨갛게 보이는 근육까지 이어지는 걸 하부신경원이라는데 어느 것이 됐든 간에 둘 다가 됐든 하나가 됐든 결국은 근육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.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. 네. 네, 다음 사진은 이제 어떤 자료인가요? 예,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상부와 하부, 그래서 이제 루게릭병을 이제 다시 나누는 위쪽에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, 아래쪽에 문제가 나누기는 하지만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어서 이제 루게릭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원인이 나와 있어요. 어떻게 해서 이제 발병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? 루게릭병의 원인은 우선 유전적으로 한 10%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통 21번 염색체의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가장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이 있어요. 우리가 고기를 드시면은 아미노산으로 다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영양소가 근육하고 신경 사이의 그 경계 부분에서 이게 독성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동 신경 뉴런이 망가지는 그게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. 또 뭐 설이지만은 반응성 산소라든가 그 신경 필라멘트의 축적, 그다음에 그 신경 교세포의 파괴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. 물론 환경적으로는 납같이 납 중독같이 중금속 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. 또는 그 흡연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좀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중년 여성 이후에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그 여성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여담이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. 네. 여기 이제 스티븐 호킹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더 익숙하실 것 원래 같아요. 이제 루게릭병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병이에요. 우리나라에 한 1,500명 정도의 환우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. 이게 미국 그 양키스 뉴욕 양키스의 루게릭이라고는 아주 전설적인 타자가 있거든요. 통산 타율이 뭐 한 3할 4푼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. 49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하고 두 번 정도의 MVP를 받은 아주 전설적인 선수인데 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죠. 또 최근에는 우리가 양자 우주론의 대가시죠. 네. 그다음에 그 블랙홀 이론을 하는 세계적인 이 석학이신 스티브 호킹 박사가 18년도에 55세를 일기로 타계하게 되는데요. 이분이 강의할 때 보면은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죠. 작은 손가락 움직임만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. 결국은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감각. 모든 감각은 아주 100%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모든 감각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죠.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이거는 아까 그림에 잠깐 지나갔는데 진단하는 방법은 뭐 MRI도 특수 MRI를 찍어 보면은 그 운동 그 뉴런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. 우측이 정상이고요. 저렇게 산산이 이 갈라집니다. 가닥가닥 다 찢어지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저 기능을 못 하겠죠. 이렇게 이제 뭐 특수한 MRI로 진단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. 네. 그래도 이제 좀 좋은 것은 루게릭병도 이 치료제가 있어요. 치료제가 있는데 좀 안타깝죠. 왜냐하면은 그 리루텍이라 아까 원인 중에 글루타민이라고는 그 아미노산이 축적되는 거라고 했는데
독성으로 작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량하는 리루텍이라고 하는 이 약물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좀 아쉽고요. 그래서 손의 유측증과 비슷하게 저희가 수막 내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뇌척수액을 통해 가지고 이 대뇌에 있는 그 신경으로 가서 작용을 하라고 수막 내 줄기세포 치료가 훌륭한 대안으로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네.